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4라운드 경기 김동광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그 전주 KCC 이지스의 베스트 5입니다. 찰스로드와 이현민, 이정현, 송교창 그리고 송창용, 이정현 선수는 2017 최고의 FA는 나야나. 서울 삼성 썬더스 이동혁과 김태순, 김동욱, 커밍스, 문태영. 자, 이 선수가 있죠. 김동욱. 정현아, 그게 무슨 소리니? 파란색 유니폼의 KCC,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삼성입니다. 이정현이 공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찰스로드에게 연결. 우리 치고 날아올랐어. 찰스로드 샌드더 플로 시작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신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신나게 시작을 해봤던 찰스 로드입니다. 순식간에 제치고 들어갔습니다. 문태영의 첫슛인데 샷클락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쁘게 던졌고요. 들어가지 않고 빠르게 건너오고 있는 KCC 이지스. 달려들어오는 찰스 로드입니다. 원앤더커. 저는 덩크 두 개째를 꽂아넣고 있는 찰스 로드입니다. 로드 선수는 저랑 덩크샷이 나와야 신이 나는 선수예요. 그렇죠. 김동욱 그대로 던져요. 뱅크샷 성공. 김동욱의 첫 득점. 다시 균형을 잡고 있는 김태술 그리고 커밍스. 오른쪽 코너 김동욱의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자, 이렇게 오늘 경기를 앞서갈 수 있게 된 삼성 썬더스. 이현민 골 밑으로 어느 팀에 파고든 승격차입니다. 두 점 삼성입니다. 김태술 오른쪽 열어줬고요. 이동혁 다시 던집니다. 오른쪽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송교창이 속도를 내면서 레이업 마무리입니다. 송교창. 김동욱 선수가 예측을 못했어요. 이동욱 베이스라인 따라 달리면서 반대로 열어줍니다. 장인석 던져야 4점 꽂힙니다. 아, 2점입니다. 샷클락은 4.3초. 외곽으로 빼줍니다. 카롤 거쳐서 이호현. 석점 라인에서 던집니다만 길었어요. 리바운드 카롤. 자, 흥진은 아, 반칙입니다. 한 템포 늦었어요. 네, 자유투를 내주게 되는 KCC입니다. 1구 성공. 아,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15-13이 됐습니다. 2초. 1초 남겨놓고 던져요.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자, 15-13으로 마무리한 두 팀의 1쿼터였습니다. 이호현이 2쿼터를 이끌고 있고요. 자, 콜에게 다시 이어받고 베이스라인 따라 점슛 들어갑니다. 2쿼터의 첫 득점 이호현. 2, 3쿼터의 그 파괴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빠르게 패스가 돌고 있습니다. 다시 김민구. 마셋 이어서 찰스로드의 2쿼터 첫 득점. 불을 뿜었습니다. 19-19 동점. 정면 딜레인지 성공입니다. 이호현. 넉 점째. 오른쪽으로 비어 있습니다. 송교창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도점. 김민구 속도를 내면서 오른쪽 라인 뒤 이정현 석점 들어갑니다. 이정현의 첫 득점. 석점으로 석점으로 하죠. 그렇죠.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네. 이관희 돌파 레이업 성공. 이관희. 이관희는 4득점째. 반대편 이정현 받았어요. 우중간에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 실패. 하지만 이 흐르는 볼을 송교창이 따냅니다. 하승진 거쳐서 다시 공을 돌리고 있는 전 KCC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정현. 커밍스. 다시 이관희. 점프샷 성공입니다. 이관희도 연속 득점. 자, 이정현과 이관희가 지금 연속 득점 대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관희가 요리조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볼을 커밍스가 잡습니다. 그리고 이호현. 점프 성공. 이호현 선수였습니다. 커밍스 그리고 이관희 라인 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관희도 석점. 이호현 정면에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이호현의 득점. 이정현의 돌파 과정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경쾌하게 수비를 좀 흔들어봤던 이정현 선수의 돌파였는데요. 오늘 석점 두 개, 8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인데 1구 성공입니다. 재밌네요. 자, 이정현 형이 한 점을 더 넣습니다. 자, 좌중간으로 이동했고요. 아, 뒤로 주는 패스인데 일치고 말았습니다. 빼앗깁니다. 안드레 에밋 시간 확인하고 골밑까지 옵니다. 바로 막혔지만 송교창 그 뒤에서 강진 타이터. 송교창 선수가 참 잘 따라들었죠. 그렇죠. 1번. 아, 모두 성공. 37-37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으로 마무리가 된 두 팀의 2쿼터입니다. 흰색 유니폼의 삼성의 공격. 우중간 빼줬고 김태술 달려 들어갑니다. 전 딱해서 2점 정확합니다. 김태술. 에밋이 직접 던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안드레 넷 순식간에 다시 한 점차. 에미 선수가 이제 득점에 가세하네요. 네. 한번 넣어주죠. 자, 골 밑으로 높은 패스에 하승진에게 가볍게 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승진과 에미씨입니다. KCC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커밍스 골 밑에서 반칙 얻었습니다. 다시 자유투 투샷. 그리고 김태슬 찔러줬고요. 갈헐 하승진과 부딪히나 득점은 실패. 자, 이 볼 안경까지 벗겨졌는데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김동규의 미드레인 백샷 성공. 그리고 축하자유터. 안경이 벗겨지는 투혼을 좀 보여줬던 칼홀이었습니다. 자, 김태술의 정확한 패스가 A패스로 김동욱과 김태술, 김민구에게, 그리고 이정현. 왼쪽 코너 성창용이 올라갑니다. 선점 들어갑니다. 48대 47 다시 한 점차 경기. 발만 맞추고 있으면 들어가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꽃도 놓은 안드레 및 우중간 이정현 선점 깨끗합니다. 이정현 50대 50 동점. 자, 역시 나와요. 딱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켓 커밍스의 돌파 높이 떴어요. 공이 반칙. 성창용 티파울입니다. 아, 성창용 티파울. 성창용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 과정을 좀 확인을 했군요. 본도석에서. 아니, 글쎄요. 아, 사실 여기서 지금 네. 저 끝에 있는 송창용 선수가 손질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저기서의 반칙이 나왔고 요걸 좀 항의하는 과정에서 티파울이었을까요? 네. 자유투 한 개 공격권 주어집니다. 커밍스가 성공을 시키고요. 공격권까지 이어갑니다. 아니, 저게 이제 그러니까 자유투가 있고 그다음에 테크니컬 파울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박스 안에서 패스입니다. 그리고 러퍼스타였어. 탈골의 득점. 안드레 밋 베이스라인까지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내줬고 김민구 플러스 성공. 다시 두 점차. 그러기 위해서 또 3쿼터의 마무리가 중요한데 이관희의 득점입니다. 김동욱과 이관희 돌파 택했고 좌측 걸어줬습니다. 덕창 송교창 석전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직접권입니다. 커닝스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커닝스와 마주보고 멀리 돌파 성공. 4쿼터 첫 득점은 안드레 에미씨입니다. 김동욱 오른쪽으로 돌파. 템포 쉬고 던졌는데요.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김민구 따냅니다. 속도를 냅니다. 좌측 벌려줬고요. 선거창의 돌파. 아, 좋았어요. 도장. 61대 60 앞서가는 팀은 KCC입니다. 자, 요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 요 흐름을 잡아서 김민구가 속도를 내면서 굉장히 재치 있는 또 패스를 찔러줬어요. 이제 빅포드들이 저렇게 달려주면은 쉬운 속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김민구 그리고 안드레 에밋 골밑까지 왔습니다. 가볍게 도전. 문태영 두 명 사이 갇혔습니다만 제치고 나오면서 아, 다시 동점. 어려운 걸 하나 해줬네요. 그렇죠. 라인 안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마켓 커밍. 자, 점점 공간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요. 좌측 코너를 내주었습니다. 문태영 볼을 빼앗깁니다. 에밋의 스테이. 그리고 다시 직접 올라오면서 오른쪽 공간 열어줬습니다. 송창용 석점 들어갑니다. 71대 69. 다시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KCC의 리드. 지금 그런 턴오버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에서 속인 공격 기회 득점. 아우. 자, 득점과 추가 자유투까지 얻은 안드레 에밋입니다. 조난으로 들어와서 두 점 만들었습니다. 네, 샷클락 한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고 하승진에게 뒤 그리고 가볍게 득점입니다. 이제는 7점 차 김태술에 붙어있는데요. 네, 샷클락 내려갑니다. 높이 다시 띄워줍니다. 하승진에게 연결 그리고 그 전에 반칙. 자, 이제 10여 초 남아있는 두 팀의 4라운드. 자, 79대 71. 2분 전에 그 집중력이 좋은 KC 또 에미 선수 이정현 선수 활약으로 KC가 승리를 거머쥐었네요. 그렇습니다.